연습 많이 하셨나요 오늘? 많이는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많이는 못했어요? 네. 연습을 해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더헤븐의 사우스 코스 7번 홀 이 홀이 상당히 길고 우측으로 가면 여성 플레이어분들이 너무 어렵게 플레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160m에 이런 경사가 있어요. 잘 치실 수 있어요? 무조건 일단 왼쪽으로 갈 가능성. 그렇죠. 그리고 160이면 너무 컨택이 어려워서 힘도 안 실리잖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서 약간 좌측으로 확실하게 공략이 돼야 되고 200m 이상 정도의 공이 나가줘야 된다. 일단 공 치는 거 한번 볼게요. 네. 필드에서 공 치는 거를 잘 못 봤기 때문에 그죠? 자, 저 약간 이 오른쪽이 네 이렇게 갈 거니까 오른쪽을 좀 보고 칠게요. 네. 잘 봤어요. 우측으로 잘 봤고 본대로는 잘 갔거든요. 짧았어요. 근데. 근데 지금 보면 샷이 짧을 순 있어요. 짧을 순 있는데 지금 간 저 위치 있죠. 네. 지금 간 저 위치에서 세컨 치기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너무 멀고 경사 자체가 어려운 경사더라. 근데 저 공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거의 핀 방향이 약간 우측 있죠. 지금 그린 우측 끝 방향. 저쪽으로 공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예 오른쪽을 보지 말았어야 됐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에이밍을 서는 그 과정에서도 내가 어디로 서는지 지금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그죠? 그냥 저는 네네. 딱 뒤로 와서 네네. 공 앞에 점 찍어요. 찍어요. 연결해. 네. 그리고 그냥 그 거기만 보고 계속 가는데 제 생각에는 계속 좀 오른쪽 봐요. 생각보다. 맞아, 맞아.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뒤에서 에이밍을 보고 가잖아요. 그럼 지금 이 T가 공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럼 보통 눈에 보이는 저쪽을 찍잖아요. 그 찍는 걸 바로 앞으로 좀 당겨야 돼요. 아, 너무 멀어요. 지금 너무 멀어요. 이게 30cm 이상이 가면 네. 사람이 직선을 긋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이 바로 앞을 찍어야 여기서 에이밍을 서는 게 훨씬 편하지 저기까지 가버리면 멀어서요 네. 저 구간과 우리의 가상의 일직선 선상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쳐보실 텐데 네. 이번에는 좀 바로 앞을 찍어서 한번 쳐볼게요. 네, 거기서 꼽고 공 바로 앞에를 찍어보겠습니다. 네. 자 거기서 보시는데 바로 앞이 이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네. 가까운 지점을 항상 보고 네네. 셋업을 들어가는 게 훨씬 좋아요. 저 카트를 본다 생각하고 네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맞죠? 네 바로 앞을 보니까 어때요? 편해요. 좀 편하죠? 네. 굿샷. 그러니까 딱 핀 방향을 좀 가죠. 네. 이게 올바른 방향을 섰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렇게 해요. 네. 그리고 서지는 양 자체가 거의 한 진짜 한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서지는 진짜요? 양 자체가.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그냥 단순히 네. 페어웨이 가운데로만 간다 아니 살기만 한다라고 해서는 네. 우리가 좋은 스코어를 내기가 어려워요. 단순히 공만 살리는 것만으로는 네. 좀 더 상급자의 길로 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페어웨이 좌측 혹은 오른쪽 이 구간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는 게 확실하게 편하잖아요. 어쨌든 그죠? 공략적으로 봤을 때.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티잉 그라운드의 사용을 보면 가운데다 꽂고 네. 지금 서게 되면 생각보다 우측이 보이는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우측의 미스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이 좀 좌측으로 확실하게 가야 된다 싶을 땐 티잉 그라운드의 가운데 부분이 아닌 오른쪽을 좀 사용해서도 좌측을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네. 네. 오른쪽에서. 여기서. 네. 그럼 왼쪽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셋업하기가 훨씬 더 편하실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을 꽂을 땐 이 티잉 마크가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는 시야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 곳까지는 와서 꽂아주는 게 좋아요. 왜요? 왜요? 그건 왜요? 그래야 네. 시야적으로 오른쪽에 벽이 있구나. 심리적인 안정감이 들기 때문에 샷을 할 때 왼쪽으로 확실한 회전을 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줄 수가 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한 그 정도 맞아요. 네. 좋아요. 그러고 나서 뒤에서 또 바로 공의 라인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이번에는 가운데를 볼까요? 아니면 어디를 봐볼까요? 이번엔 앞서 공이 갔던 것보다는 오른쪽을 한번 봐보세요. 네. 이렇게. 봤고요. 뒤에서 에이미 바로 앞을 찍었으니까. 아, 여기다. 그렇죠. 딱 더이네요. 아, 좋아요. 셋업 좋아요. 네. 굿샷. 굿샷. 와. 이러니까 훨씬 더 거리도 좀 나는 것 같은데, 훨씬 힘이 실리고. 오케이. 훨씬 좋아요. 네, 딱 코스 끝까지 갔으니까 이렇게 되면 세컨샷 공략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고. 어떻게 보면 360m 파포홀 같은 경우가 여성 선수들한테 제일 어려울 수 있거든요. 거리상. 아, 정말요? 왜냐면 티샷 200 갔으면 세컨 160이 남는데 160이 남으면 세컨이 이제 유틸리티나 하이브리드 4번 아이언, 롱아이언 쪽으로 가기 때문에 공략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세컨을 그렇게 그리는 공략할 수 있는 것과 180m가 남아서 주변으로만 보내야 되는 상황, 뭐가 훨씬 유리해요? 당연히 후자가. 그렇죠. 160m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티샷을 할 때 이런 디테일함까지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해됐어요? 알겠습니다. 세컨 가볼까요? 가봅시다. 렛츠. 눈에만 보이는 결과, 이것을 내기 위한 단순한 공략이 아닌 티샷 하나도 좀 더 디테일하게 공략을 하고, 페어웨이도 절반을 더 쪼개서 어떻게 하면 더 세컨샷을 잘 붙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그런 공략적인 부분까지 레슨이 들어갔었습니다.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는지와 또 어떻게 자신 있게 때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 이번에 쳤을 때도 생각보다, 원래는 160m가 남는 거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30인가 125가 남았던 기억이 나요. 이 레슨이 유익했구나, 이렇게 좀 체감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티샷이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 첫 홀 치고. 지금 저희가 새벽 6시, 4시쯤 일어났네? 새벽 4시? 아직도 저는 꿈꾸고 있어요. 아직도 꿈꾸고 있어요. 일어나세요! 여기가 어딥니까? 저희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첫 티샷 한 거니까. 맞아요. 그거 치곤 괜찮다. 너무 잘 쳤어요. 지금 아주 좋은 위치거든요. 정확하게. 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짧게 남았어요. 아, 진짜요? 원래 한 160 남아야 되는데 지금 140 선상까지 나왔거든요. 아, 올라리요?